이번에는 안에 있는 음색들을 사용해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드럼을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드럼을 톤에서 584번 스탠다드 키트로 이런 소리를 드럼을 한번 녹음을 해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건반 오른쪽 하단에 레코드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지금 액정 화면 오른쪽 하단에 1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토탈 6트랙, 6개의 소리를 개별로 녹음해서 같이 동시에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저는 1번 트랙에다가 지금 드럼을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뭐 다른 버튼을 눌러서 레코딩을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레코딩이 끝난 것 같고요. 지금 레코딩이 된 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타트 스탑 버튼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연주한 드럼 비트가 이렇게 레코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탑을 시켜주시고요. 1번 트랙에 리듬이 녹음이 되어 있고요. 2번 트랙에 베이스를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먼저 톤에서 베이스는 161번부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161번에서 찾아볼게요. 좋은 소리를. 네, 164번. 핑거 베이스. 이 소리를 녹음을 할 건데 일단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운데 있는 이 6개의 버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트랙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번 트랙, 2번 트랙, 여기 지금 액정에서 변화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5번, 6번 트랙까지. 지금 1번 트랙은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트랙에다 녹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연주가 시작되면 바로 레코딩이 될 겁니다. 스탑 해주시고요. 지금 드럼과 베이스가 레코딩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드럼 베이스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녹음이 됐고요. 이 위에다 피아노까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톤을 눌러주시고 001 하면 네, 피아노를 지금 저희가 드럼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또 덧입혀서 레코딩을 해볼게요. 레코드 버튼을 역시 눌러주시고 피아노는 3번에다가 레코딩을 해야겠죠. 1, 2는 지금 녹음이 돼 있고 3번이 깜빡거린다는 이야기는 3번에 레코딩이 된다는 얘기겠죠. 3번 트랙에 역시 연주를 시작하면 바로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스탑 시켜주시고 자 지금까지 1번 리듬 트랙, 2번 베이스, 3번 피아노 물론 4, 5, 6까지 악기를 3개를 더 녹음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녹음한 것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뭐 녹음실에서 마치 레코딩하듯이 이렇게 레코딩이 되었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샘플링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중간중간에다가 뭐 4번 트랙 같은 데다가 박수 같은 걸 샘플링으로 해서 집어넣으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건반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서 이런 레코딩 할 때 6트랙까지 레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동안 저희가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레코딩 할 때 많이 써서 활용하시면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